네, 삼프로 TV 집에서 진짜 TV로 보시려면 네, LG U+ 953번을 누르시면 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허지환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이분이 굉장히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아주 잘 보신 걸로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네.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허재환 이사님의 뭐 별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의도 별명. 네, 차인표. 차인표. 네. 네. 뭐 반건조 차인표 등등 굉장히 그 다양한 별명들이 있으신데 그 별명들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영광이죠. 네. 아, 제가 굉장히 또 우리 허재환 이사님 좋아하거든요. 네. 네.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일단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 좀 감상평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장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좀 반등한 게 좀 되게 그 이상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셀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아 좀 그 제가 못 놓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는 그 흐름이었던 것 같고 뭐 좀 그래도 뭐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 좋긴 한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 지난주가 약간 좀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였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외국인이 막 팔다가 또 조금 바뀌고 개인들은 막 사시다가 이제 조금 매도로 돌아서고 그래서 약간 시장의 흐름 자체는 반등을 하면서 또 좀 색깔이 약간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네, 색깔이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아, 어떤 색으로 변해가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터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굉장히 네. 많이 샀었잖아요. 올해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또 작년 한 해 동안 산 것만큼 올해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중심의 어떤 주식 시장이 지속이 됐었는데 오히려 하반기 뭐 짧게 보면은 그냥 뭐 한 3, 4분기 정도는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보다는 지금부터는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아, 외국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맞나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사실 보면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시장 안 빠졌거든요. 네. 오히려 올라가고 외국인 순매수랑 역행했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8월 이제 둘째 주인가요? 삼성전자 무너지면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 영향력이 커서 그러겠지만 외국인 매매랑 지수랑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흐름이 네네네. 좀 나와서 좀 확실히 8월달은 좀 색깔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커진 데는 뭐 개인들의 매수라든지 매도 이게 좀 전체 줄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뭐가 늘었어요? 아니면 뭐 어떤 뭐 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도 개인들이 막 1조씩 2조씩 네. 막 사고 네, 그러면서 정말 아, 이거는 동학개미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안 좋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 규모 자체가 네.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듯한 또는 이제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8월 달 들어서면서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도 있어가지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지난 주에 사실 그 은행들 대출 규제한 것도 굉장히 좀 얘기가 논란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이제 지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인식이 되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제 뭐 여전히 주식은 살 거고 뭐 개인 자금들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폭이나 속도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조금 주춤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뭐 좀 외국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정말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약간 짜증이 나신 거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상관없는데 미국은 안 빠졌어요.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로 가고 우리나라는 네. 지금 아직도 많이 빠 오늘 올랐어도 사실은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막 종목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게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경기 회복된 줄 알아서 민감주 사신 분들도 정말 손실이 지금 크신 편이고 네. 한데 그러니까 그 허재환 이사님 같은 경우 좀 시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그 봤을 때 지금 디커플링 상태잖아요. 어쨌든 네. 최근에 미국과. 네, 미국과.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여전히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사실 그 미국은 민감한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쪽이 많으니까 시크릿거리 많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피크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디커플링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네. 사실 한국에서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뭐 아시아 국가들 보면 어쨌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네, 미국은 어쨌든 이제 백신도 계속 접종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좀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만의 뭐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좀 특수한 것도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크니까 이런 좀 일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엔 방향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사실 그 주식시장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 시장 빠지는데 한국만 계속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예. 또 저희가 뭐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만 계속 빠지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는 간다.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격차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단기간적으로 있지만 네. 결국에는 같이 간다 방향은. 근데 이제 그 짧게 보면 저는 그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의 그 대규모 IPO가 영향을 아, 좀 IPO가. 줬지 않았나 아, 싶어요. 너무 많이 빨아먹었죠, 우리가. 예.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그 LG 화학 주주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어저께 이제 GM 예.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의 상장이 조금 뒤로 미뤄져. 늦춰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유통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저희 한국의 IPO가 너무 큰 기업이 이렇게 확 들어오, 툭 들어오는 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악재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아, 저랑 생각 비슷하셨습니다. 저도 아, 그 생각 했거든요. 네. 아, 그 진짜 얘기했었어요. 언제 어젠가 그 생각 얘기했는데 너무 IPO가 많으니까 뭐 올라갈래도 네. 뭐 돈이 다 글로 빨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난주 주식 시장 보시면은 그그 네. 그 종목들만 오르고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여튼 그러니 오를 수 있는 동력도 그 개인들도 뭐 돈이 한계가 있겠지. 계속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줬습니까? 솔직히 개인들이 올해 뭐 역대 최대로 샀잖아요. 역사상. 네. 네. 그렇게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IPO 분위기 좋다고 IPO 많이 하고 또 외국인들 뭐 팔아주기 하니까 우리도 사다 이제 지친 거죠. 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살 돈도 없고, 예, 저도 이제 더 이상 늘 돈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주식장에 지금까지 다 넣는 이게 좀 빠질 때마다 더 넣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주머니 찾아고 다 넣었는데 이제는 못 넣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 돈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탁금이 안 빠져요. 전혀. 그렇게 사는데도 예탁금은 아, 올해 연초보다 늘어났고 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 약간 좀 겁을 먹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좀 그동안 자신감 있게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무너지며 이러면서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도 위로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밑에 그냥 받쳐만 네. 놓고 그럼 그런 경우는 사실 매수가 많아도 그냥 밑에서만 네. 재결이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게 IPO 하고 나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아제끼는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는 정말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MSCI 지수 편입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IPO가 좀 약간 시장의 약간 그 흐름을 좀 약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었지 않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은행업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은행도 하나도 안 오르고 카카오뱅크 올랐는데 워낙 이제 시총이 크니까 은행업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제는 좀 다시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혹시 보세요, 우리 이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아주 열심히는 안 살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한 31%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머징 시장 내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 비중이 3분의 1 넘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이제 비중 자체가 뭐 커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아주 저하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그 요인들보다는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바이러스 요인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홍콩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엄청 팔고 저희 시장도 이렇게 툭툭 밀리는 거가 되게 관찰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 저희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정말 텐센트나 알리바바 주가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텐센트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금을 이탈할 때 네. 한국 시장도 같이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약간 저도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외국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알리바바랑 우리 삼성전자랑 크게 관련 없죠. 네. 100% 내수 기업 아닌가요, 그쪽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한국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현금 ATM 머신이라고 막 그 참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중국 싫어서 이머징을 빼는 과정에서 한국도 워낙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등치가 크니까 자동으로 이제 자꾸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외국인이 파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까지는 좀 계속 좀 이어지면서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냥 뭐 악재가 좀 많이 겹쳤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일단은 좀 많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그래도 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환율이 이제 1100막 70원, 80원대까지 네.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 사실 뭐 저희가 그 다른 통화들 대비 아주 저희가 뭐 절상이 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약세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저희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8% 정도 가까이 가치가 절하가 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저희 원화보다가 그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통화가 태국 바트화하고 터키 리라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키랑 태국이요? 태국?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아공이나 브라질도 물론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절하가 돼서 좀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올해 놓고만 봤을 때는 원화의 약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저는 1180원대가 약간 뭐 제가 뭐 이게 막 환율 전문가처럼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약간 좀 피크 냄새가 난다. 더 환이 약해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환율이 어쨌든 좀 안정을 찾아가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 적어도. 네네. 그리고 여러 이제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김탁 그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너무 선반영성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원화가 약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 아까 태국 바트화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나라도 많고 수출 지금 잘 되고 실적도 거의 역대급인데 그럼 원화가 사실 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펀더멘탈을 본다면. 근데 이게 결국엔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기가 정점이고 수출도 꺾이고
삼성 이제 실적도 꺾이고 그 6개월 후를 미리 좀 선반영해서 원달러 환율도 그걸 좀 너무 선반영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너무 선반영성이 강한 것도 같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의견에 그 이제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워낙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워낙 예민하고 저희 한국 수출이 나오면 제가 이제 트위터를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그저께 한국 수출 되게 잘 나왔다. 글로벌 수출 사이클, 글로벌 경기 사이클 안 끊겼다고 외국인 들도 막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좀 경기에 예민하고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원화의 약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될 거다라는 걸 반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한국의 수출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 자체가 좀 피크는 칠 수는 있어도 지금의 성장률의 피크가 이제 절대 어떤 레벨이나 수준의 피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사이클은 그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생긴 락다운과 리오프닝이 이제 혼합이 되어서 지금의 경기 둔화는 단순히 그냥 리오프닝 했다가 조금 델타 나오면서 주춤한 건데 이게 성장률이 워낙 높게 있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 피크 아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요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적으로 지금 뭐 공동 부유라는 얘기도 하고 그 자국의 기업들을 좀 뭐 어떻게 보면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최종 목적은 분배랑 결국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의 환율은 좀 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은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방역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백신 수급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한국은 코로나19 수혜 국가 아니냐. 제조업이 작년에 어쨌든 공급 부족은 있었지만 내구재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끝나가면 서비스업 쪽이 늘어나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한국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 진짜 이게 맞다면 한국의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또 없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게 전개가 될수록.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매력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원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2년으로 보면은 저희가 여전히 위에 있긴 한데 올해만 놓고 보면 특히 올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저희보다도 훨씬 경상수지도 나쁘고 성장률도 나쁘고 기업들의 체력도 나쁜 나라들의 통화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근데 결국은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방역이 잘했던 나라들이 되게 좋았고 제조업이 센 나라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좀 반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결국 그 나라의 환율이 그리고 그 나라 기업이나 어떤 그 어떤 펀더멘탈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의 환율은 좀 과한 측면들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좀 오해라고 하면 오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또 좀 많이 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좀 완화가 되면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어제랑 오늘은 이제 꽤 괜찮았잖아요. 근데 어제 그제 말고 어제랑 이제 오늘 괜찮았는데 그 이전에는 좀 약간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과 어제 이 흐름이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그 흐름으로서의 어떤 터닝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워낙 많이 좀 기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반작용 정도인 거라 크게 앞으로 더 기대할 게 없는 건지 요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동안에 부진했던 걸 많이 만회하는 흐름으로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이제 캐치업하는 네. 미국이 갔던 길을 따라서 이제 캐치업하는 그런 길로 갈 거라고는 좀 보고 있고요. 아, 긍정적으로. 예. 근데 이제 우상향.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약간 이제 부담인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IPO. IPO. 또 LG 에너지 설수지 80조짜리 이거 나오면 이것도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젠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2년 3년은 아니겠죠. 예. 언젠간. 뭐, 그러니까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는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7, 8월에 이렇게 카뱅 크래프토까지 큰 거 나오고 바로 나오는 거하고 조금 이제 시간을 벌고 일정 부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또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그 저는 그 정부가 이제 은행들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를 좀 하는 게 네? 약간 좀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정책이거든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원시적인 정책이고 80년 전이나 90년대 초에 정말 금리로 그 금융시장이 안 움직일 때나 하는 정책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고 통제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100% 동의를 하지만 네. 이거를 11월 말까지 대출도 안 되고 뭐 신용 대출의 한도도 막 줄고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시장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부작용들이 생기죠 약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계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심리를 직간접적으로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약간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제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출 저는 규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규모 IPO. IPO. 대규모 IPO. 근데 IPO가 이제 그 LG 에솔 말고는 없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올해 하반기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아마 10월 달 정도로 알고 있어요. 12월이나 11월. 카카오페이가 예, 네, 원래는 사실 빨리 하려고 네. 했는데 그 금감원에서 좀 미뤄버렸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위험 요소긴 하나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다음 주 뭐 9월 초 정도는 9월 초까지는 약간 네. 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또 조금 뭐 다음 주 정도부터 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아, 전 오히려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조금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멀리 높게 올라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신흥국이 연동했던 이제 변동성이 컸던 것 중에 어쨌든 가장 큰 게 이 테이퍼링 이슈잖아요. 네. 조기 테이퍼링.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잭슨홀에서 뭐 별 얘기 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9월 FOMC까지는 연결이 되니까 네. 그렇게 보면 테이퍼링을 이제 뭐 지금 11월로 거의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그래서 빠졌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테이퍼링 아니 물론 2013년도에도 과거 보면 결국엔 증시는 올라갔더라고요. 다 긴축 이슈를 띄고 근데 이번에도 조기 테이퍼링 발표를 하면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안도랠리가 나오는 건지 역시 또 신흥국엔 불편한 이슈니까 또 차별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미국은 가고 한국은 못 가고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발표를 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닝에 정말 영향을 주느냐라고 보면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면 조금 쉬어갈 수는 있는 요인이지 이게 어떤 추세를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이제 테이퍼가 나오면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일 거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뭐 부채나 뭐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예전에 이제 금리 25BP 인상하고는 좀 다르니까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제 저는 그 충분히 그래도 연준이 작년 8월 달에 딱
지금 이맘때 평균 평균 인플레 목표제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 기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 부분 연준의 정책은 여전히 인내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시장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 이제 옥석은 좀 갈려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세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변수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쯤 혹은 하반기를 노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잘하는 기업 뭐 이런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십니까? 우리 그것도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이제 논란이 뭐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막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좀 이사님은 그 약간 무게추를 좀 어느 쪽에 좀 두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성장주가 좋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을이나 연말을 본다면 좀 계속 성장주인지 그래도 무게는 좀 약간 바뀐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좀 뭐 저희 아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가치주라고 했던 것들이나 성장주라고 했던 것들이 또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되게 성장주라고 해서 비싼데도 막 성장하니까 성장주라고 봤는데 한 4, 5년 지나면 되게 가치주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고 한국에서는 가치주도 사실 정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정말 가치만 가지고 올라갔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이라는 주식 가격이라는 걸로 프리미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성장 우위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반기에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2차 전지나 뭐 인터넷이나 뭐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3분기에서 4분기 아주 짧게 보면 그래도 9월 달 정도에는 이제 델타 변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경기 피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걱정했었던 요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아까 연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쪽도 되게 네. 기회가 분명히 있고 주택 시장과 관련돼서도 되게 괜찮은 추세가 저는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또 저는 오히려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좀 주춤해지면 제약이나 바이오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바벨이라고 하면 약간 그 이쪽에도 걸쳐두고 저쪽에도 걸쳐두고 하는 좀 비겁한 전략 아니냐라는 뭐 지적들도 있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장 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는 뭐 건설이나 기계나 이런 쪽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기계 쪽이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급이 그동안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네. 공급 정상화 될 거를 아직은 좀 여전히 자동차도 보면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도요다가 막 한 30% 이제 감산 들어가고 여전히 운임 지수는 막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공급 정상화도 아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사님 생각에는 결국엔 어쨌든 이게 정상화가 올해 안에 좀 된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시장의 이 색깔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피해 받았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역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저는 4분기하고 내년 초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변이를 일으키고 네. 뭐 요즘 뭐 난리를 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 부족이라는 상황 자체가 지금과 같이 지속되기는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리고 재고를 쌓고 이런 사이클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또는 뭐 둔화될 거다라고들 많이들 전망을 하시지만 네.
사실 미국 경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쌓아 나가고 충분히 쌓아 나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캐펙스 사이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저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한번 일어나긴 했는데 네. 아직은 뭐 넌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사이클은 아직은 한 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 하반기 투자도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반기 네.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투자 수익이 개인들의 경우에 참 어떻게 이제 결정 나고 뭐 이럴 텐데, 올해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남은 한 서너 달이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아주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그 저는 지금 괜찮은 섹터들 뭐 예를 들면 올해 오늘 2차 전자와 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흔들렸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을 되게 세게 한 업종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반등을 가지고 좀 하반기에도 좀 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히 막 아주 막 활기차고 막 지수가 막 4천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좋은 회사들은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터지고 또 가격이 싸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좀 그 목표 수익률 자체는 조금 이제 낮추는 상황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 그다음에 이익 마진 같은 것들 잘 안 깨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은 여전히 저는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께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500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오늘 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오늘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미 좀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인식들은 있더라고요. 좀 매물이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보시는 건지 이제부터 좀 점진적으로 회복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다 확인할 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가격은 다 왔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다 왔어요? 네. 네. 더 빠질 건 별로 빠질 없다고 건 없다. 아, 더 빠질 건 없다고요?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은 저는 올해 한 4분기나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라는 경기 사이클이 워낙 확 좋았다가 확 나빠지는 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썩 좋아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사이클로 하면은 사실 조금 더 뒤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사이클이고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사이클의 바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가격으로는 충분히 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업황이 정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상반기가 예를 들어서 이익의 피크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내년은 지나야 사실 이제 이익이 다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 혹시 안 좋은 쪽 좀 제일 이건 하반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업종인 것 같다. 이쪽은 혹시 어디 보세요? 아닌 쪽이요? 네, 아닌 쪽. 전도 좀 피해야 할 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경기 방어적. 방어죠. 예, 유틸리티나 뭐 이런 쪽들은 계속 좋아하고 유틸리티 통신 뭐 이런 업종 같은데 방어주면 그런 쪽들은 조금 쉽지 않다. 예, 그리고 그 지주사들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그 주주들은 이제 좀 그 어떤 코어 비즈니스를 갖고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더 프리미엄을 주지 이거저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익을 어떻게 보면 좀 공유하는 그런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주사가 어쨌든 한국의 지주사들이 되게 저평가를 받는데 나름은 네. 또 그게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네네. 좀 보여집니다. 저는 가끔 요즘 그 지주사들이 이제 막 그 다시 이제 데려오잖아요. 이거 보면서 혹시 이게
지금 예를 들어 5천억짜리 회사인데 데려왔다가 나중에 IPO 새로 싹 시작해. 그러면 엄청 막 가치 많이 받고 뻥튀기 되고 뭐 이걸 노리는 건가 이런 생각 살짝 들던데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주사를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재벌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 재벌의 어떤 총수의 어떤 그 지분의 가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 회사가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정말 코어 비즈니스나 정말 핵심 기업들은 사실은 요즘은 또 많이 분사를 하잖아요. 따로 이제 해서 분사를 하거나 물적 불안을 해서 또 다시 상장을 하고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 더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약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물론 이제 몇 개 안 봐서 데이터가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뭐 있는 회사를 갑자기 뭐 분할하고 또 분할해서 나머지 뭐 알짜를 갖고 왔다가 나중에 또 뭐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냥 저의 의심 정도로만 이번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튼 우리의 시장 특히 하반기는 이제 더 조정받을 건 이제 크게 그런 요소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금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정도가 약간 뭐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IPO 대형 IPO라든지 또 하나가 뭐였죠? 가계대출 규제하는 거. 요 정도가 약간 우리 시장에서의 좀 위험 요소고 나머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요게 제가 이제 좀 개인주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요새 이제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세 하락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이 뭐 지금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는 봐긴 했는데 이사님은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이게 대세 하락이 뭐 징조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세 하락으로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던 거 보면은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한번 좀 언급해 주시고 뭐 개인적으로는 대세 하락으로 좀 보고 계신지 아니면 3천 초반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충분히 조정 잘 받은 것 같다. 가격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바닥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조짐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실적이나 경기는 나중에 이제 막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쪽 뭐 고점 대비해서 한 뭐 5% 10% 빠질 때 이게 정말 대세 하락인지를 판단하기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큰 대세 하락이 펼쳐지기 전후의 어떤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단은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거하고 이익 마진이 그 줄어드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마진이랑 뭐 영업이익률 같은 걸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아서 그 기업이 적자를 날 수는 있지만 계속 그 구조조정 같은 걸 해가지고 이익 마진, 영업이익 마진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은 그 기업은 조금만 경기가 덜 나빠지면 또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피크 시점 전후로 해서 이익 마진이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마진 자체가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금 훼손됐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보통 뭐 예를 들면 99년, 2000년에 IT 버블 때나 2006년, 2007년에 그 뭐 미국 서프라임 때나 중국의 버블 터질 때 보면은 이미 그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기 전에 마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익보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훼손된 상황에서 경기가 꺾였을 때 그때가 답이 없는 거죠. 네.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지금은 당장 뭐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기조 자체가 바뀔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대세 하락기 때 보면은 뭐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대만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식은 빠져도 괜찮다
근데 경제나 어떤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 라는 논리로 이제 긴축을 세게 할 때 이때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주가가 이제 비싸냐. 이런 상태인데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싸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금리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제 다른 주변 여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뭐 한국 주식이 대단히 비싸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거지 뭐 대단히 막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좀 여유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이런 잣대들을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시점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까지는 크게 우리 주식시장이 막 훼손될 만한 그런 일은 우리 이사님은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네. 아, 그렇게 오늘 내용을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허 이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네, 마음이 한결 낫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허 이사님 말씀 제가 이제 많이 또 신뢰를 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조만간 또 시장이 이상해지면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